하리아나주. 이곳에 살고 있는 53살의 수니타 대비는 아주 상뜩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눈앞에 발생한 강한 불빛에 놀라 의식을 잃고 쓰러진 사이 누군가에 의해 그녀의 머리카락이 모두 잘려난 겁니다. 뭐야. 그리고 이틀 뒤 이웃인 아샤 대비 역시 수니타와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짧은 찰나의 순간에 범인은 욕실에 들어와 아샤의 의식을 빼앗고 머리카락을 자른 뒤 마치 겁을 주듯 바닥에 던져놓고 유유히 사라져버린 겁니다. 내가 죽일 수도 있었는데 이 정도 하는 거야 라는 느낌을 받았겠죠. 머리만 자르고 봐주는 거야? 이거도 아니고. 와, 그 순간에 진짜 오만 생각 다 들었겠다. 그렇죠. 이에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 다행히 피해자들이 아득한 의식 사이로 범인의 모습을 기억해 드디어 사건의 실마리가 풀리나 싶었습니다. 그런 범인은 밝은 색깔 옷을 입은 노인이었어요. 무슨 말이야? 내가 본 범인은 젊은 여자였다고? 범인에 대한 피해자들의 엇갈린 증언, 그리고 하리아나주를 기점으로 인근 라자스탄주, 수도인 델리에서도 이 기이한 사건이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점차 범행이 확대되자 주민들 사이에선 범죄 조직의 소행이다, 주술사가 저주를 내린 것이다 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또 일부 지역 주민들은 직접 자경단을 꾸려서 유령 이발사를 찾는다며 흉기로 무장한 채 낯선 사람들을 위협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은 유령 이발사의 정체, 과연 실체가 있는 걸까요?